우리나라 손꼽히는 자연산 미역 생산지. 섬 주위에 미역이 많다고 해 미역 곽자를 딴 작은 섬이에요. 매일같이 높은 파도 몰려와 질 좋은 미역만 둥지 틀 수 있어요. 언덕길 올라선 평지에 마을 조성된 것이 특징. 선착장에서 눈앞에 보이는 길로만 걸으면 마을 등장. 이맘때면 섬에 발 딛기만 해도 미역 냄새가 진동할 정도라고. 그건 그렇고 미역 본체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이고 이 동네 미역 참 건칠하다. 미역이 뭐가 특별해요? 특별한 거 뭐 이게 힘들어도 돈이잖아요. 이게 비싸요? 당장 하시겠어요? 100만 원 가요. 100만 원? 몸값 대단하나 그 정성은 더 기가 막히다는 곽도의 미역 작업이 곧 눈앞에 펼쳐질 예정. 관찰 시작하겠습니다. 동네 곳곳 고개만 살짝 돌려도 미역 작업하는 주민들로 가득 찬 여름철 곽도. 이 미역 일은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? 지금 일 쬐까리서부터 이거 고향이에요, 고향. 아, 여기 고향이에요? 여기 살다가 나가 목포로 나간 지 한 40년 됐어. 됐는데 이제 아들 따라서 이제 아들 지금. 그러니까 평소엔 곽도에 안 사신다는 말씀. 그럼 저기 선생님들도 여기 미역 하나만 보통 한 달 넘게 중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. 근데 여기 주민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목포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내시는 것 같은데. 저도 이 집이 어떻게 됐나 하고 한 번씩 와보니까. 여름 한철 미역만 바라보고 사는 미역섬 곽도. 총 8명이 거주자로 등록돼 있으나 주민 대부분이 여름 한철 미역 채취하러 입도한다고. 그러니까 지금이 딱 명절 느낌이라는 거. 오후 2시 30분 마을 주민들 하나 둘 모이는 시각. 나는 공장이 있는데 미리나 출발 안 해.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에 눈 돌려보니 마을 주민 한 방향으로 이동 중. 우리도 가야 하는데 혹시나 요원들 놓칠까 거치캠이 그 길 자세히 담았다.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그린 라이트? 일단 그 길 달리고 보는 젊은 피! 아이고, 이게 뭐야? 어디로 가는 걸까? 정글게 암치는 숲길 지나 동물적인 감각으로 돌아가 바다 발견! 아이고, 욕봤다 욕봤어. 주민들은 이미 갯바위에 도착한 상황. 요원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. 우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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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앞이 절벽인데? 아, 진짜. 여기 앉아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, 차라리. 머리채처럼 옆에 풀을 잡고. 내려갔는데. 이렇게까지 미역을 따야 돼요. 그렇게까지 촬영도 꼭 해야 해. 그래도 저게 안전 제일인 건 알지?